전기전자를 공부할 때나 현업에서 마이너스 3dB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책이나 매뉴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고 듣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3dB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번 시간에는 그거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dB가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응답 특성 곡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주파수 응답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자나 회로가 있을 때그 입력으로 주파수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쭉 집어넣고 그 출력이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그 출력하고 입력하고 비교해가지고 데시벨로 환산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제 주로 그리게 되는데요. 주파수 응답 특성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3dB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느닷없이 그 주파수 응답 특성 곡선을 보여주게 되면 당황스러우니까 우리가 간단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주파수 응답 특성 곡선이 대충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거를 보고 마이너스 3dB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저항과 캐패시터로 이루어진 간단한 저역 통과 필터예요. 보통 우리가 영어로 로우 패스 필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패시브 로우 패스 필터라고 또 써있거든요. 패시브라고 하는 것은 수동 소자를 얘기하는 건데, 주로 RLC 같은 거, 증폭을 하지 못하는 거. 그 반면에 그러면 수동 소자가 있으면 능동 소자가 있겠죠. 능동 소자는 증폭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FET나 연산증폭기 그런 소자들을 일러서 능동 소자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RC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패시브 로우 패스 필터, 수동 저역 통과 필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회로를 해석할 때 가상적으로 생각으로 모의 실험을 좀 해야 돼요. 입력으로 우리가 적은 주파수부터 아주 큰 주파수까지 하나하나 다 넣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봤을 때 C가 들어가서 좀 헷갈릴 텐데, 이것도 하나의 저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 저항인데, 이게 주파수에 따라서 변하는 저항이에요. 그걸 임피던스라고 했죠. 이거를 ZC. 이걸 캐패시터의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도를 해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런 게 있다고 치고, 이거를 오메가 C분의 1로 써줘요. 그리고 우리가 오메가는 전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거는 2파이 FC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상수고, 그 다음에 C값도 정해져 있고, 중요한 거는 주파수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의 특성을 알려면 우리가 전압분배 회로를 배웠기 때문에 저항으로 생각한다면 전압분배 회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전압분배 회로를 해석할 때이두 저항, 두 저항의 값에 의해서 여기 로드에 걸리는 전압이 달라진다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여기 캐패시터로 되어 있어요. 주파수에 따라서 변해요. 그래서 요 시계에 의해서 주파수에 따라서 이 임피던스, 그러니까 저항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될것 같은데,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만약에 주파수가 제로인 게 들어왔다. 주파수가 없다는 얘기는 직류가 들어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제로가 되면 임피던스 값이 ZC는 무한대를 일단 값으로 생각하자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가 무한대가 들어왔다. 주파수가 아주 큰게 들어왔다. 아주 무한대인 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 캐패시터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은 제로죠. 이거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주파수가 들어올 때는 여기 임피던스가, 그러니까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 전압이 들어온 대로 거의 다 걸릴 것 같죠? 그 다음에 높은 주파수로 점점점점 갈수록 이 임피던스가 작아지니까, 여기 저항이 점점점점 작아지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이 많고 여기 걸린 전압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수동 소자로 만든 이 로우 패스 필터의 주파수 응답 특성, 그 출력은 대충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주파수라고 하고요. 이쪽 X축을 주파수라고 하고, 또는 각속도를 쓸수 있어요. 각속도를 쓸 때는 라디안을 좀 써줘야 돼요. 이 주파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거는 게인이 되겠죠. 걔는 우리가 dB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20 로그의 입력분의 출력 전압. 그래서 이건 dB 단위로 쓰는 거예요. dB. 출력, dB 단위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VI가 들어왔다 이거죠. VI가 들어왔는데, 주파수가 낮은 거, 제일 낮은 거, 그거는 직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직류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가 무한대기 때문에 여기 전압이 다 걸려버려요. 그죠?
다 걸려요. 그 VI하고 V0가 같아요. 입력과 출력이 같아요. 그럴 때는 1이 되죠, 이게. 1. 1이면 로그 1은 0이기 때문에 0dB가 되는 거예요, 0dB. 그러다가 주파수가 점점 커지면 출력은 요 저항이 점점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 작아지니까 점점 출력이 작아질 거예요. 출력 전압이 입력 대비 출력이 점점 작아지니까 이게 길이가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뭔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여기 통과되는 게 어디까지냐, 차단되는 게 어디서부터냐, 그거를 우리가 판별해줘야 되는데 그 판별하는 기준점이 바로 마이너스 3dB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3dB점이 되는 그 시점에서 그 주파수를 보면 그게 차단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아, 거기서부터는 이제는 차단됐다. 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이제 그런 건데요. 아, 여기 보시면 RC 로우패스 필터 형태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OPAMP를 썼어도 여기 보시면 RC 로우패스 필터가 보이죠? 여기도 RC 로우패스 필터가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능동 소자로 썼지만은 로우패스 필터예요. 금방 알 수 있겠죠. 요 회로만 알면 이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 주파수는 통과하고 그 후 주파수는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 점이 되는데 그러면 왜 그 점을 정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아까 우리가 대충 그렸던 주파수 응답 곡선이에요. 주파수 응답 곡선인데 0dB. 수동 소자이기 때문에 증폭은 안 되잖아요. 많이 나와봤자 입력이니까 입력대 출력이 똑같으면은 로그 인이 제로니까 0dB서부터 쭉 가다가 어느 주파수 차단 주파수가 되면 쭉 내려오는데 그 점을 마이너스 3dB점이라고 하고 그 주파수를 차단 주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죠. 경사가 되어 있는데 이 슬로프는 마이너스 20dB decayed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decayed는 뭐냐면 주파수가 10배가 되면 이 게인이 마이너스 20dB로 감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kHz다. 그 다음에 10배가 되는 점, 10배가 되는 점이 100kHz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20dB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경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dB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캐보자고 했으니까 그걸 한번 보기로 하죠. 여러분, 주파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득이 달라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전력으로 우리가 데시벨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우리 데시벨 강의 때 전력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랬죠, 데시벨이. 그러면 마이너스 3dB점이 되려면 이걸 계산해서 마이너스 3dB로 넣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전력에 대한 입력 대 출력의 어떤 비가 나오겠죠? 입력 대 출력 비가 나오는데 이게 X라고 넣어야겠죠. X라고 넣으면 그러면 로그 X 이퀄 이게 10 내려가니까 C 이렇게 되니까 X는 10분의 마이너스 3 이걸 계산하면 아마 X는 0.5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들어가는 전력하고 나오는 전력이 2분의 1이 될 때,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나오는 게 2분의 1이 될 때, 이게 이제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될 때 전력이 반으로 줄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나가는 게 전력이 반으로 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력이 반으로 줄면 이것은 우리가 안 나오는 거로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파수로 따지면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주파수가 들어가면 그 게인보다 더 낮아지니까 안 나오는 걸 하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의미가 깊어요. 어떤 전환점이 돼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반세기, 그 다음에 마라톤에서는 반환점, 그 다음에 뭐 시작이 반이다. 어떤 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환점을 얘기하거든요. 터닝 포인트. 그래서 아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0.5가 되면 안 나오는 거를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전력이 반으로 주는 그 주파수에서는 우리가 안 나오는 걸 하자. 자, 그러면 이걸 전력으로 생각했는데 우리는 주로 전압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전압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데시벨을 썼죠. 이게 마이너스 3dB가 된다 그러면 입력 전압 대 출력 전압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3dB가 되냐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이게
이게 0.707. 아, 입력이 1이 들어갔을 때, 1V가 들어갔을 때 출력이 0.707이 나왔을 때 그 주파수, 그 해당하는 주파수를 차단 주파수라고 하자. 전력에 비해서는 좀 높죠? 이렇게 높은데 1이 들어가서 0.707 나오면은 그게 어떻게 뭐 차단되는 거냐? 많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데시벨 강의를 할 때 전압에 대한 데시벨은 전력에서 유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기준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51 때니까 이거를 전압으로 환산하면 입력 대비 출력이 0.707배가 됐을 때 그때의 그거를 차단 주파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네. 이거는 통과 대역이라고 불러주고 여기까지는 변하는 대역, 천이 대역이라고 불러주고 이 이후서부터는 저지 대역, 통과가 안 되는 대역 이렇게 불러주기도 해요. 마이너스 3dB점은 입력에 비해서 출력이 전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점이다. 그래서 그 주파수를 반전력 주파수라고 불러주기도 해요. 차단 주파수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반전력 주파수, 전력이 반으로 되는 주파수라 해서 반전력 주파수라고 불러주기도 해요. 여러분이 마이너스 3dB점을 이제부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